기본적으로 좀 알아봅시다. 이강의 이채영과 저의 채영. 저는요. 탱가 페라 보고 싶어. 축구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내 몸은 축구하는 채영이 아니에요. 어떻게 생각해? 그렇죠. 네. 상체가 너무 우락부락하니까. 맞아. 좀 아니에요. 네.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방향 전환이 물론 미축구도 방향 전환 많이 필요하지만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축구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좀 밸런스 유지가 많이 힘들긴 한데 그래도 또 제 장점이 있잖아요. 뭐 등지기라든지 몸싸움이라든지 이게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구에 가장 맞는 체형 갖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또 뭐 다른 좀 특화된 스포츠 그렇죠. 그래서 그러니까 축구의 몸은 안 가지고 있지만 근데 일단은 중심의 밸런스. 이 중심이 잡혀져 있으니까 몸싸움에 안 지는 거예요. 자, 몸이 잠시만요. 저기요. 잠시만. 자, 웬만한 전문가들이 쓰는 장비 아닌 이상은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 힘든데. 저 방송 잘한다. 따로 얘기 안 했는데. 좋아. 잘 포장해 주는데 일단 푸시업파예요. 자, 잘 봐. 오케이. 일단 이거는 일단 어깨 너벨 몸을 풀자는 얘기야. 잘 오케이, 보면 오케이. 손목부터 어깨까지 직선에 있으면 이제 수직을 유지해줘야 돼, 팔은. 오케이, 오케이. 이제 시청, 이제 일반인들 잘못하고 있는 게 엉덩이를 들지. 왜 드는지 알아? 왜 들어요? 쉬워서. 그러니까 봐봐. 푸시업이 지금 엉덩이를 내리게 되면 지금 내 드름 자체가 지금 섰잖아. 네. 이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게 바로 코어인데 일반인,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상체 힘이 좋을까, 코어 힘이 좋을까? 상체 힘이 좋지. 그래서 힘이 좋지. 이 코어 힘을 안 쓰기 위해서 올리는 거야. 근데 이 상태에서 원래 상체 힘이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네. 상체 근력을 할 때 올리는 게 맞아. 근데 이제 밸런스를 위해서는 코어도 쓰이게끔 선을 쓴 다음에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올라갔다가 올라오고. 야, 오케이. 자, 수축 속도에 따라서 운동 선수들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이 틀려져요. 그러니까 봐봐. 방금처럼 뭐 강이랑 제가 한 것처럼 수축력을 어느 정도로 잡게 하면 그러니까 이 근육의 성장이 돼야 돼요. 그런데 지금처럼 내릴 때는 자연스럽게 내리다가 빠르게 올라오고 그러다가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순발력을 그렸어요. 순발력? 순발력. 그래서 뭐 바디빌더 분들은 뭐 빠르게 다 뛰거나 빠르게 자리 잡고 그게 필요 없지만 축구선수도 그렇고 미축구 선수도 그렇고 빠르게 잡아야 되고 빠르게 뛰어야 되니까 이 순발력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지. 그래서 내려갔다가 빠르게 올라오는 게 좀 해볼게요. 아, 여러분들 제가 지금 소름 돋는 게 저희 항상 그러거든요. 축구선수들이 야 다리로 뛰는데 상체가 뭐가 필요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스피드는 상체에서도 많이 나와요. 우사인 볼트 보시면은 상체 그래서 상체의 순간 스피드 그 얘기를 하시는구나.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보세요. 팍 올라오라는 얘기죠? 올라오는 거예요. 똑같이 내려갔다가 제가 내려갔다가 자, 내려갔다가 자기가 최대로 올라갔는데 빠르게 자 잠깐만요 빠르게 어떻게 쳐요? 그냥 팍 올라가야 돼요 팍 네.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너 이강씨의 무게이동인데 그 무게이동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마다 특성이 틀려요. 오케이. 한번 해보세요.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그렇죠? 이거 팍 못 올라오겠네. 네, 그러니까 지금 상체 근력도 근력이지만 이 상체 근력 갖고 있는 순발력 자체가 없어서 그래요. 그러니까 그냥 진짜 못 기초 근력이 나빠서 그냥 어쩔 수 그냥 노력을 해보세요. 셋, 오케이. 셋. 아니 이거 잠시만 진행이 안 됐는데 왜? 팍 못 하겠어요. 마음은 할 수 있겠는데. 그러니까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. 네,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강의가 할 수 있는 푸시업은 10개 막 하잖아. 네, 20개도 할 수 있어. 근데 내 그 근육을 빠른 속도의 근육으로 아직 발달이 안 돼서 그래요. 안 돼, 안 돼, 네. 진짜. 와. 그래서 내려갔다가 이게 지금 에너지를 다 잃은 상태잖아. 네. 여기서 빨리 올라가야 돼요. 내가 빨리 올라오는 거. 그래서 훈련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속도를 낮춰서. 속도를 낮춰서. 제가 옷을 안 빨아서 긴 바지 입었어요. 좀 아까보단 처음보단. 처음보다는 좀 빠르게. 내가 오케이 이 정도로 합시다. 10개. 한 번 더. 좋아, 좋아, 좋아. 야 저기... 이거 푸시업 진짜 몇 년 만에 해보냐. 와. 근데 이제는 이제 모아줘. 자 이렇게 만약에 이거 클로즈 그립이라 그러고 이제 일반인들은 다이아몬드 푸시업. 그렇지 요렇게. 근데 이 푸시업이 지금 보면은 우리가 삼두근 네. 어깨 삼각근 흉근에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걸 모았을 때 어느 근육을 더 많이 집중을 해줄까요? 생각 한번 해보세요.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. 그러지 말고 빨리 대답해. 지 루즈해져.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삼두 쪽. 자 왜냐하면은 이렇게 밀면서 가니까 여기를 많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. 일반 사람들 생각. 일단은 맞는 얘기예요. 삼두 쪽에 집중을 많이 해주고 네. 중요한 건 이제 가슴 운동에 더
아, 가슴. 가슴 운동. 이건 뭐 모아준다라는 느낌. 형, 잠깐 죄송한데 나 좀 나온 것 같은데? 아니, 펌핑이 될 수 있어. 펌핑이 될 수 있어. 어, 맞아. 펌핑이 될 수 있는데. 자, 이상, 이거 똑같아. 원래 기준의 난이도는 똑같이 수직인데, 네. 난이도 높이면 좀 앞으로 나갔어. 오! 높은 상태에서. 아, 이거는 형밖에 근데, 못하잖아. 그러니까 나중에. 네, 나중에. 거고. 강의는 이 상태에서 위에. 내려갔다가, 뭐, 올라오는 건데, 일단 수직은 좀 느리, 좀 평상시로 해가지고, 다섯 개만 해볼게요, 다섯 개만. 일단,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. 오! 나왔어, 나왔어, 나왔어. 잠깐, 뭘 축구선수야. 잠깐. 어, 자, 그대로 천천히 일어나도 괜찮아. 어, 원래 다 이래. 자. 와, 진짜 팔 부러질 것 같아. 자, 오케이. 자, 여기까지.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아니, 이게 어쩔 수 없는 게, 이거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야. 네가 약한 게 아니라. 어, 이제부터 시작, 이제 슬슬 끌어주는 거야. 아, 그게 그렇죠. 아니라. 아, 그게 아니에요? 아니, 그러니까, 아니,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. 축구선수들이든 뭐든 간에 하체 운동이라 생각하니까 좀 이 근력 운동에 대해서 많이 간과하잖아. 우리나라 축구. 자체자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푸시업이나 벤치프레스 많이 해서 금방 할 수 있을 거야. 근데 이게 좀 친숙하지 않다는 거죠, 여러분. 되게 유산소 운동이 훨씬 더 친숙하니까. 와. 와, 죽인다, 진짜. 어떻게 해? 네. 잠깐만. 가서 와줄게, 가서. 더 내려가야 돼. 고개 살짝 위로 보고 그렇지. 야, 잠깐만, 목 담 걸렸어. 알아, 알아, 경치를 봐. 소리가 이상한데요? 예? 소리랑 자세가 이상한데? 담 걸려. 내려가, 내려가. 자, 잠깐만. 담 걸려서. 쭉 내려가, 형 있잖아. 쭉 내려가, 그렇지. 아, 형 있잖아. 하나. 오케이. 아니, 손을 허리에다 갖다 댔어. 이거 어떻게 해. 와. 맞을 테니까. 아, 오케이. 어, 그렇지. 하나! 오케이. 이거 팔이 안 올라가요. 진짜 이거 오늘 샤워할 때 이렇게 샤프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해가지고. 아니, 진짜 이렇게 해도 돼?